최근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 사망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? 이게 구원파 계열의 교회인데 인천 기쁜소식성교회 설립자 이 박오수 씨 딸이 그 여고생 학대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 구속이 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렇게 반사회적 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구원파 기쁜소식성교회가 최근에 기독 사학으로 알려진 김천대, 거기 그 이사로 새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.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케이스는 뭐 의례 있어 왔습니다. 그런데, 기독교 건학 이념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, 설립된 기독 사학이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닌데요. 이번에 김천대가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고, 이사회 전원 교체를 결의한 거죠. 기존의 이사들이 다 사임을 하고 구원파로 알려진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등을 비롯해서 이 구원파와 관련된 인사 8명으로 전원 교체한 것입니다.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주게 된 것이라는 건데요. 그 김천일보라고 이제 그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 경영권을 이 기쁜소식선교회 쪽으로 넘기면서 몇 가지 이제 그 합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. 이 합의에 이제 이르렀으니까 이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그 기쁜소식선교회 쪽으로 넘기게 된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뭐 기독교 설립 이념 계승인데 이게 뭐 기독교 설립 이념 계승이겠습니까? 기쁜소식선교회의 어떤 설립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용승계, 그 다음에 2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. 아마 이게 좀 혹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지 않았을까. 고용승계, 그 다음에 2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, 그 다음에 급여 삭감 복구. 종전에는 급여 17%에 대한 자진 반납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이 이제 6월 말부터는 중지하고 급여 삭감을 복구해서 원래 주는 급여로 주라.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대학이 정상화될 때 경영에 참여해서 학교가 이제 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경영을 이제 뭐 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소식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처음에 이제 어떤 그 기독교 건학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인데, 물론 지방대다 보니까 뭐 학생 수급의 어려움,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폐교 위기까지 있었던 기독사학이,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된, 그리고 반사회적 문제를 자꾸 지금 계속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구원파, 그죠? 기쁜 소식 선교회에 넘어갔다는 소식. 참 뭐,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. 지역 교계도,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먼저, 김천 지역을 일종의 포교의 어떤 그, 뭐라 그럴까요?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누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, 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일단 그 먼저는 그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의 이단성 이것을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그 일단 먼저 그 지역 그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이단에 그 포교되거나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에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.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이양해서라도 어떤 학교가 뭐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. 뭐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또 조치가 뭐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.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. 네. 그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기독사학을 계속 유지해 간다? 이것도 솔직히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 같은데.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하니. 그 다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또 이런 어떤 사태가 그말 그대로 이제 그 포교라든지 이단의 어떤 포교 전략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맞물려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또 끼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사태의 추이가 모니터링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